안녕하세요. 현대 HCN의 위클리 골프 레슨의 진행과 레슨을 맡은 박주현 프로입니다. 골프 스윙 7단계 중 저번에 첫 단계 어드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단계 테이크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테이크백은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동작이에요. 왜냐하면 어드레스 한 이후에 시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오늘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레슨 주제, 골프스윙 기초 7단계 중 테이크백입니다. 테이크백은 백스윙의 시작 동작인데요. 올바른 기술과 각자로 이루어진 테이크백은 백스윙을 잘 이끌어 다운스윙과 임팩트를 더 쉽게 해줍니다. 백스윙을 시작하는 시작 단계, 테이크백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테이크백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하냐? 이 시작이 잘못되면은 위로 가면 갈수록 다 더 잘못된 동작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어드레스를 한 후에 테이크백, 제가 제일 많이 고치고 노력했던 연습 방법이에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공을 칠 때는 테이크백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버렸어요. 항상 이 백스윙 테이크백이 바깥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내 몸과 손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힘을 쓸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테이크백 할 때 저는 아직까지도 낮고 길게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테이크백은 낮고 길게 빼야 돼, 낮고 길게 빼야 돼.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테이크백 낮고 길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아웃으로 헤드를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들게 되면은 아크도 작아질 뿐더러 올바른 스윙 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테이크백을 할 때는 헤드가 낮고 길게 빠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낮고 길게라고 한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머리라는 기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무조건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머리는 원래 위치, 본래 시작했던 위치에 유지하면서 테이크백은 낮고 길게 이렇게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얼리라고 합니다. 얼리가 뭐냐? 빨리라는 말이에요. 빨리. 우리가 이제 테이크백을 하게 되면 백스윙을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체를 들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금 손목 보셨어요? 빨리 꺾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얼리가 나오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지냐? 아크가 작아집니다. 아크. 우리가 체를 이렇게 휘둘죠. 백스윙 쭉 가면은 체가 지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얼리를 하게 되면은 손이 헤드가 밖 아웃으로도 들 수 있고 반대로 빨리 굽힐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아크가 작아지기 때문에 낮고 길게 빼주면서 얼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손목. 이 손목은 10명 중에 8명이 해당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손이에요. 손으로 밥도 먹고 손으로 운전도 하고 핸드폰도 만지고 손을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나도 모르게 하는 동작이 손목 쓰는 동작. 손목을 보세요. 손목으로 내가 위로도 돌 수 있고 옆으로 양옆으로도 보낼 수 있고 내가 또 하나 하낼 수 있는 거는 빨리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날에는 이 손목을 쓰는 양이 많아질수록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바이오리듬처럼 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게 굉장히 심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손목은 최대한 안 쓴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어드레스 한번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테이크백이에요. 테이크백은 낮고 길게 빼라고 합니다. 낮고 길게. 이 헤드가 아웃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바로 올라가거나 인으로 너무 급심하게 빠져버리면 아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테이크백 같은 경우에는 낮고 길게. 그리고 제 손목 보이시나요? 이 손목은 그대로 이렇게 손과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보면 삼각형 만들어졌죠? 이 삼각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낮고 길게 빼게 되면은 얼리라는 동작도 안 나오게 되고 손목도 한 개도 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돼요.
내 테이크백 시작이 이렇게 갔는지 저렇게 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눈동자가 다 흔들려요. 눈동자가 흔들린다는 말은 내 머리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중심축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때 되면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라고. 근데 실제로 소리는 안 들려요. 하지만 왜 보이냐? 눈동자가 돌게 되면은 머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백 하실 때 항상 낮고 길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죠. 낮고 길게 두 번째 얼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손목은 그대로 그냥 놔두면은 좋은 테이크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정면 거울만 있으면 되겠죠. 거울 보고 손을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손목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혹은 양쪽 어깨 느낌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레슨 체크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 번째, 헤드가 낮고 길게 머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얼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 체를 무조건 들려고만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손목. 손목을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네, 현대 HCN 위클리 골프 레슨. 오늘은 골프 스윙의 두 번째 단계, 테이크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테이크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눈이란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집이나 혹은 연습장에 가셔서 테이크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TV를 한번 봐보세요. 시합하는 선수들이 어떤 테이크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TV를 시청하실 때 꿀팁! 내 체형에 맞는 프로의 스윙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 사람 스윙 멋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 스윙을 따라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체형에 가진 선수들이 어떤 스윙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좋은 레슨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